주먹만한 이 조그만 로봇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이 뛰어올 수 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전 세계 로봇들 간의 치열한 지분 싸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기록은 3.7m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은 10층 건물보다 더 높은 무려 31m까지 뛸 수 있었죠. 이건 자유여신상과 아이컨택을 한 번 하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높이입니다. 로봇으로 점프를 뛴다고 하면 두 가지 기준이 충족돼야 됩니다. 먼저 지면을 밀어내면서 뛰어올라야죠. 한마디로 드론과 같이 공기를 밀어내는 로봇들은 점프가 아닌 거죠. 두 번째 기준은 질량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지속적으로 연소되는 연료를 분출하는 로켓은 점프가 아니란 것이고 활에서 발사되는 화살도 활이 화살과 함께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점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숭이, 벼룩, 메뚜기, 캥거루 등 많은 동물들이 점프를 합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 한 번을 통해 공중으로 떠오르죠. 이 한 번의 움직임이 전달한 에너지의 양만큼 높이 점프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높이 뛰고 싶다면 근육의 힘을 극대화하면 되는 거죠. 동물 중에서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동물은 바로 부시 베이비라고도 불리는 갈라고입니다. 갈라고는 전체 근육량의 무려 30%를 점프에 사용하죠. 딱 다람쥐 정도의 크기인 갈라고는 이 근육의 힘으로 제자리에서 무려 2m 이상 점프할 수 있습니다. It has like, you know, very small arms and upper body and it's just like huge jumping legs. It doesn't have better muscles or anything. It just has more of them. 우리 주변에도 재밌는 점프하는 장난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파퍼라는 녀석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퍼를 꾹 눌러 변형시켜두면 에너지가 변형된 형태로 저장됩니다. 조금 기다리면 동물들이 점프하는 것처럼 스프링같이 한 번에 큰 힘을 지면에 가해 공중으로 슝 뛰어오르죠. 이런 류의 뛰어오르는 것들은 모두 같은 원리로 점프를 합니다. 스프링의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한 번 에너지를 방출하여 점프하죠. 물론 그래봤자 점프력은 이 작은 로봇에게 비비지도 못하지만요. Of all the things that I have ever tried to film, this is the most challenging. 로봇의 크기도 엄청나게 작고 매우 빠른 속도로 점프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엄청난 거리를 움직입니다. 너무 빨라서 촬영할 때 따라잡기 어려웠죠. 로봇이 점프한다는 게 그닥 쓰임새 없는 전문 분야 같을 수 있지만 대기가 희박하거나 거의 없는 다른 행성을 탐험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달에서는 이 작은 로봇이 125m의 높이로 날아 0.5km 정도의 거리를 점프할 수 있죠. 기존에 사용되던 탐사 로버는 가파른 절벽과 깊은 분화구 때문에 가기 힘든 곳이 많지만 점퍼 로봇은 슝 뛰어서 샘플들을 채취해 다시 로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는 중에는 에너지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 땅에 착지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를 스프링에 다시 저장할 수 있다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죠. 연구팀들은 이미 점프 로봇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착륙 후 스스로 자세를 바로잡은 뒤 즉시 다시 이륙할 수 있는 로봇도 있고 3개의 조종이 가능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 원하는 방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로봇도 있죠. Essentially what we've done is we've added 3 additional legs that don't store energy but rather allow it to form a tripod sort of that allows it to point a direction and launch in that direction. 대체 어떤 점프 방법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높이 뛸 수 있을까요? 로봇은 탄소 섬유 4개와 이를 묶어주는 탄성 고무 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점프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일종의 스프링입니다. 로봇 상단에는 작은 모터가 있고 모터 축에 감긴 끈이 로봇 하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터가 켜지면 줄을 감아 로봇을 압축시키게 되죠. 탄소 섬유와 고무 밴드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약 1분 30초 정도 동안 압축을 하면 최대 압축 상태가 됩니다. How do you know like when to put it down? Basically once the bottom there sticks inward and it can stand up, right now it would roll over. Right. Then you put it down. Got it. So as soon as you can. 그리고 마지막엔 축에 감긴 줄을 고정하고 있던 걸쇠가 풀려나게 됩니다. 줄이 한꺼번에 풀리고 스프링에 저장되고 있던 에너지가 순식간에 방출되죠.
이 점핑 로봇은 단 9밀리초 만에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솟구칩니다. 가속도가 중력가속도의 300배나 되죠. 농담이 아니라 지구상의 어떤 생물도 죽일 수 있는 가속도입니다. Watch out.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로봇은 기존 높이뛰기 기록들의 10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높이 뛸 수 있던 이유는 다른 로봇들과 다른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 세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 점퍼 로봇은 30g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로봇을 작은 모터와 배터리만으로 만들었죠. 두 번째, 경량 탄소 섬유와 고무 밴드로 만들어진 구조 전체 그 자체가 스프링 역할을 합니다. 단위 질량 기준으로 천연 라텍스 고무는 킬로그램당 7,000 줄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탄성물질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양이죠. 세 번째로, 높이 뛰기 위해 공학적으로 설계된 스프링의 디자인입니다. 처음에는 기역자로 꺾이는 알루미늄 막대에 고무 밴드만 연결해서 만들었었다 합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은 힘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죠. Just feels like it all of a sudden got a lot easier to pull. 하지만 탐소 섬유 슬랫으로 만들어진 로봇의 경우 가장 처음 부분을 제외하면 그 이후로는 힘의 크기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re is more and more force required to do this. 최종 디자인은 이러한 두 방법을 합친 디자인입니다. 이를 통해 압축하는 동안 가해지는 힘이 일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Feels like that needs a lot of force, and now it feels pretty steady with the amount of force that I need to apply. 일반 스프링은 힘의 양이 압축된 정도에 비례합니다. 이에 비해 이 로봇은 거의 두 배나 되는 에너지 저장량을 가질 수 있죠. 연구원들은 이게 지금까지 만들어진 스프링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스프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ometimes the string will snap. It's not always consistent that it releases when it's supposed to. Oh. 점퍼 로봇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스프링이나 모터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하중을 주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So we're adding basically chunk of steel to our jumper and it's going to jump higher. And the key is that we're adding it to the top. You want your body, the part that's moving, to weigh at least as much as the foot. When your body's lighter, it's basically this collision. This energy transfer is very inefficient and you don't jump very high. 사실 엄청난 높이를 뛸 수 있는 이 점퍼 로봇 속에 숨겨져 있는 정말 진정한 비결은 일의 곱셈입니다. 단 한 번의 작용으로 근육을 가지고 점프를 하는 동물과는 달리 공학적으로 제조된 점퍼는 여러 번의 운동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모터의 많은 회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에너지를 한꺼번에 전달할 필요가 없고 몇 분간 조금씩 쌓아 올리는 겁니다. 모터가 작아도 높이 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를 위해서 로봇이 완전히 압축될 때까지 하단에 있는 걸쇠가 스프링이 풀리는 걸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롭게도 생물학적 유기체들도 이런 걸쇠를 사용합니다. 모래 벼룩의 경우에는 몸집에 비해 엄청나게 높이 뛸 수 있죠. It has a muscle that is attached, let's say, right here. is right inside of the pivot point. So as it contracts that muscle, the leg doesn't extend, right? It's actually closing it more. But then it has a second muscle that pulls it out. It's going to shift this muscle ever so slightly outside the pivot point. That's wild. So there's these two muscles that are working. So here's your big power muscle. Here's your trigger muscle. It's a torque reversal mechanism. And then all of a sudden it shoots. 이런 트리거가 생물학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니 참 놀랍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의 곱셈이라 불렸던 작은 힘을 쌓아 올리는 방식을 가진 유기체는 없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힘을 사용하는 생물들은 있죠. 거미 원숭이의 경우 나뭇가지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그 탄성과 여러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죠. 거미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미줄을 사용해서 스스로를 잡아당겨 다른 위치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So it's like slingshotting itself? Yes, it's called the slingshot spider. 사람도 스프링 신발을 신으면 좀 더 높이 뛸 수 있지 않을까요? Okay. 조금 높이 뛴 것 같긴 하지만 가만히 서서 처음 뛰었을 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전에 몇 번 점프를 해둬야 그 에너지의 일부를 탄성 밴드에 저장할 수 있고 다음 점프를 더 높이 뛰는 데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껏 수년 동안 생물학적인 점프를 모방하는 방향으로 로봇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래 곱셈을 통해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었죠. 모터를 오랜 시간 동안 구동하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최종적으로 큰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터의 힘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스프링이죠. 이 점퍼 로봇은 이 스프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높이를 최대로 높인 로봇인 거죠. 만약에 모터가 정말 정말 가벼운 대신 압축 시간이 무한하다고 가정한다면 압축된 스프링으로 솟아오를 수 있는 최대 높이는 지금보다도 19% 정도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로봇의 크기를 10배나 더 크게 만들어서 공기 저항과 공기 역학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면 20% 더 높이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So we're in kind of an intermediate scale where we still are getting hit by air drag, but it's not as bad as the flea. If we went 10 times bigger, we could actually avoid air drag completely. 점퍼 로봇을 10배로 키운다면 물론 단면적이 100배나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 저항률이 증가하겠지만 로봇의 질량은 1000배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론입니다. 관성이 더 크게 작용하여 학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거죠. 1의 곱셈의 개념은 로봇을 또 다른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로봇은 모터가 비교적 작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터의 회전에서 에너지를 계속 축적하는 이 간단한 원리는 로봇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할 수 있게 해주죠. 세계 기록도 세울 수 있고요.